비버들의 타워 쌓기 대회.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타워를 완성하세요. 비버타워입니다. 나무블록 4세트, 비버 토큰 7개, 점수 토큰 1세트, 건설규칙 카드 6장과 타워 카드 50장이 들어있습니다. 타워 카드는 기본 모드와 전문가 모드가 있는데요. 난이도에 따라 테두리 색이 다릅니다. 처음 게임을 하거나 어린이들이 진행한다면 기본 난이도로만 진행해주세요. 이후 게임이 익숙해졌다면 난이도에 상관없이 카드들을 모두 섞어서 해도 좋습니다. 먼저 타워 카드를 무작위로 섞어 7장을 뽑아주세요. 나머지 카드는 이번 게임엔 사용하지 않으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카드들을 게임 트레이에 꽂아 세웁니다. 건설 규칙 카드를 잘 섞고 맨 위에 있는 카드를 확인합니다. 건설 규칙 카드에는 손 모양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모두가 한 손, 엄지와 검지만 사용하여 블록이나 비버 토큰을 잡을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고 트레이에 꽂힌 타워 카드 맨 앞에 한 장을 제거하세요. 공개된 타워 카드를 보고 자기 블록을 쌓습니다. 쌓다가 무너지면 다시 쌓습니다. 똑같이 쌓았다면 비버 토큰을 가져와 타워 위에 놓습니다. 비버 토큰을 한 번에 한 개씩 집을 수 있고 타워에 원하는 곳에 눕히지 말고 세워서 놓아야 합니다. 비버 토큰을 놓다가 타워가 무너졌다면 먼저 비버 토큰을 되돌려 놓고 블록을 쌓습니다. 떨어진 비버 토큰은 다른 플레이어가 잽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마지막 비버 토큰을 블록 위에 쌓으면 즉시 라운드를 종료합니다.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타워 카드와 일치하도록 쌓았는지 비교합니다. 타워 카드와 블록을 똑같이 쌓았다면 3점, 타워에 놓은 비버 토큰 1개당 1점으로 계산하여 점수 토큰을 받습니다. 다음 라운드를 준비하는데요. 블록은 초기 상태로 돌려놓고 사용한 건설 규칙 카드를 제거하고 다음 건설 규칙 카드를 공개합니다.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사용한 타워 카드를 제거하여 새 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총 6라운드를 진행한 후 게임을 종료합니다. 자신이 모은 점수 토큰을 세어 최종 점수를 계산합니다. 가장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 동점이라면 동점자끼리 마지막 대결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대결은 공개된 타워 카드에 맞게 가장 먼저 블록을 쌓고 비버 토큰을 가져온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상으로 게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